대웅전과 천불전의 모습입니다. 천불전입니다. 감노수라고 되어 있고,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남한산성의 성문 바로 아래에 있는 국청사를 찾았습니다. 국청사는 조선 인조 2년 1625년에 대감 각성이 창건한 사찰입니다. 청나라와 조선 말기에 의병의 무기창고의 역할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대웅전과 천불전과 삼성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청사를 관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조 때 각성대사가 창건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자호란 막 전이네요. 1624년에 국청사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저쪽에 삼성각이 있고 여기 대웅전이 있고요. 여기 천불전이 있네. 저쪽에는 이제 삼성각이 있습니다. 대웅전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존 삼불전이 있고요. 대웅전 내부의 모습입니다. 삼존 지불이 있습니다. 이제 삼성각 내부의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각에 올라 사찰 전경을 쭉 둘러보고 있습니다. 대웅전과 천불전 그리고 삼성각이 보입니다. 저 아래에 종무소도 있습니다. 묘사체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천불전입니다. 천불을 모셔놓은 천불전 내부의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청사의 천불전인데, 아, 불상이 천 개 있다는 이야기겠죠? 엄용이 가능한 물인 것 같습니다. 감노수라고 되어 있고, 몇 단계를 거쳐서 내려오네. 먹을 수 있는 천불전이고, 저기 이제 음료대이고, 대웅전이고, 저쪽이 이제 삼성각입니다. 이제 국청사에서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선 인조의 지시로 각성이 창건한 남한산성 내에 있는 국청사를 찾았습니다. 자그만하지만 역사적인 커다란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